안녕하세요, 제이엔 제이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4년 넘게 동거를 하면서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결혼 준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렇게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까 합니다. 일단 잘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. 그렇죠. 오빠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아?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? 제일 좋은 건 화를 안 내는 거겠지. 다투지 않는 거겠지. 우문현답처럼 들리겠지만 안 다투는 게 가장 좋죠. 근데 중요한 건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분명히 다툴 일이 있어요. 그럼 그때마다 바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겠지. 그치. 잘 다투어야 돼. 내가 요즘에 그런 예능 영상을 많이 보거든. 막 결혼 상담 막 이런 거. 그 오은영의 결혼 상담소인가? 아무튼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걸 진짜 많이 본단 말이야. 근데 거기서 되게 다 엄청 싸우는 부부들이 있는가 하면 엄청 대화를 안 하는 부부들이 많아. 그래서 서로 막 오해가 쌓여가는 거야. 그렇지. 막 말이 안 통해서 대화를 아예 안 하고 스킨십 하는 것조차 싫고 막 그런 부부들이 많은데 그걸 보면서 좀 생각했어. 우리는 되게 나는 오빠랑 대화하는 게 너무 재밌고 좋다.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잖아. 우리도 어마어마했지. 그치? 우리 어땠어? 우리? 안 맞는 게 많으니까 엄청 다퉜지. 그치. 그리고 성향이 진짜 달라요, 주희랑 저랑. 오빠는 딱 그게 생각이 났을 때 바로 얘기하면서 그걸 바로 풀고 막, 근데 그게 감정이 처음에는 0이었다가 한 10, 20으로 막 데시벨 올라가면서 막 이렇게 올라. 얘기하는 스타일. 달질이에요. 그래. 직접적으로 말하면 뭘 좋게 않나. 얘기해. 달질이에요. 성격 급하고 전 문제 있으면 발현을 해결해야 되고 그래요. 그리고 나는 약간 싸워뒀어. 정반대. 아니 그걸 꼭 얘기해야지 알아?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고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도 오빠 데시벨이 높아지면 됐어 진짜 짜증나게 왜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얘기해야 돼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. 그치?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다투면 오래가요. 나는 빨리 풀고 싶은데 주위가 안 풀어요. 막 난 대화를 아예 안 하니까 말을 닫아버리니까.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데시벨 높게 얘기를 해도 주위가 치고받듯이 데시벨 높게 하면은 뭐 저희가 뭐 진짜 주먹 다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막 할 수도 있었어 그때 때 막 얘기하면 오빠는 이렇게 생각한다 난 이렇게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조금 데시벨 높아버리면 됐어 얘기 안 해 이러고 얘기를 끊어버려. 그게 막 한 하루도 가고 막 최대로는 한 이틀? 막 이렇게까지 너 일주일 간 적 있어. 아 진짜? 일주일 간 적은 진짜 근데 이렇게 얘긴 하지만 그 응어리가 남아있는 게 일주일 넘게 뭐 이렇게 갔던 거지.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? 지내면서 안 거지.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달지는 건 안 좋아요. 근데 빨리 풀려는 게 그런 고민 상담하는 데 보면 맞다고 하잖아. 그렇지. 근데 저의 방식이 맞았던 거예요. 근데 저도 저를 까자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지가 있던 거죠.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지. 근데 나는 그건 좋은 것 같아. 지금 당장 해결하는 그 포인트는 좋은데 일단은 막 쏘아붙이면서 사람을 되게 위축시키는 게 있단 말이야. 그렇게 하는 거는 안 좋았던 거지 오빠도. 그렇지. 그리고 나도 아예 입을 다문 게 안 좋았던 거. 그렇지. 그러니까 서로 안 거예요. 그것도 어떻게 알았냐. 나의 이 방식이 잘못된 건 안다. 하지만 이렇게 쌓아두면 안 좋다. 이거를 이제 주위를 설득을 시켰죠. 어떤 사람들한테 그거 알잖아. 가장 후회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?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아침에 만약에 내가 내 와이프랑 심한 것도 아니야. 사소한 걸로 다투고 나와서 벌써 슬퍼. 그 감정이 되게 남아있을 때 만약에 내 와이프가 사고를 당했다고 들으면 오늘 아침에 나랑 다툰 것 때문에 저렇게 되지 않았나?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.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. 그치. 그게 얼마 평생 동안 얼마나 후회로 남겠어. 그렇지. 그래서 그 생각이 너무 들어서
만약에 출근 전에 다퉜다 예를 들어 그럼 저희는 해결해야 돼요. 진짜 무조건 요즘에는 한 10분 이내? 10분 이내로 빨리 다 푸는 것 같아. 오빠의 이 잘못 이거는 좀 나랑 안 맞는데 이건 너무 심했어. 밖에서 안 그랬으면 좋겠어. 미안해. 이건 내가 잘못했다. 근데 너도 이거 했으면 주희도 오빠가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. 그럼 주희도 알았어. 이건 내가 그렇게 할게. 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거든요.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아. 아, 나 진짜 오빠 방금 그 얘기를 했을 때 또 울컥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예전에도 했었잖아. 그렇지. 오빠가 만약에 사고를 딱 당했으면 그 아침에 내가 딱 일어났는데 이미 싸워가지고 아씨 짜증나 이러면서 딱 일어났는데 오빠가 그렇게 됐어. 아 너무 슬프잖아.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때도 주위가 한 2, 3일 동안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. 나는 너무 힘드니까 이 감정을 계속 갖고 출근하는 게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주희라는 사람이 저한테는 되게 큰 존재거든요. 지금 당연하겠죠. 근데 이 큰 존재가 나를 좀 흔들리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일에도 집중을 못하고 괜히 막 잡생각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다치거든요. 그래서 더 다치기 전에 주희한테 얘기를 한 거죠. 그치. 나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 진짜 너무 많은 걸 느꼈어.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. 진짜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그거를 빨리빨리 감정을 없애야겠다. 나쁜 감정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. 그러니까 무조건 주희가 말한 대로 없애자가 아니라 둘이서 해결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지. 방향으로 가자. 왜냐 없앤다는 건 잘못하면 참는 게 될 수 있거든요. 근데 참으면 안 돼요. 참으면 안 되고 화 내세요. 그치. 다 풀어야 돼요. 그래서 우리는 진짜 딱 오빠가 데시벨이 높아지는 그 순간이 있어요. 그럼 제가 일단은 한번 다운시켜. 오빠 목소리 줄여라 이렇게. 목소리 너무 높다 이렇게. 그치. 해가지고 또 오빠도 그걸 인지하고 살짝 나의 톤으로 다시 한 10에 20까지 올라갔다면 한 10으로 줄여요. 그래서 저는 항상 0이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저도 10까지 이제 올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저도 낮춰줘요. 그렇지. 아 줄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0으로 이제 계속 대화를 하다가 대화하는 것도 아 나 이게 진짜 마음에 안 들어. 너 왜 그렇게 하는 거야? 나는 이렇게 생각해. 꼭 이걸 다 얘기해 우리. 그치? 그렇지.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야. 나는 그렇게 안 좋다고 생각해. 오케이. 이렇게 쭉쭉쭉쭉 대화를 하지. 그래서 요즘에 너무 좋죠. 서로 바로 풀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서로 이게 다른 걸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조금 심했다면 그걸 잘못한 걸 인정을 하면 돼요. 그렇지. 근데 그걸 못하는 것 뿐이에요. 연습이야 진짜. 연인관계에서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요. 맞아. 뭐 자존심 세우면은 밥 안 줘요. 오빠 맨날 하는 말 있잖아. 나 화났으면 너한테 밥, 김치, 김만 줄 거야. 맨날 이러잖아. 제가 그 만약 나를 화나게 하면 나는 너의 도시락을 보면 알 거다. 밥, 김, 김치 딱 이렇게 세 개만 줄 거다. 그러면 너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. 생각해봐.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인은 그러죠. 밥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다. 계란까지는 올려줘라.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내가 계란까지는 올려줄게. 그치. 라고 지금 말은 해놨는데 모르죠. 이러다가 기분 나쁘면 계란이 어딨어. 나면 김밖에 없다 이씨. 근데 뭐 어쨌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사람이 엄청나게 소중하다면 그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너무 싸워두지 말고 다투을 거는 제대로 확실히 다투고 끝까지 화해를 한 다음에 다른 일을 해라 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어요. 그렇죠. 너무 오래 품고 듣지 말라. 그리고 참지도 말라. 그렇지. 그럼 본인한테 일단 안 좋은 거야. 본인한테 해가 되는 거고 다툴 거면 확실하게 다투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제대로 듣고 풀고 끝냈으면 좋겠어요. 그게 뭐 저희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4년 동안 겪으면서 내린 결론입니다. 네, 사이좋게 지내는 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는 사실 요새 잘 안 싸워요. 네, 싸울 게 없어. 그냥 너무 편하거든요. 그리고 서로가 싫어하는 게 뭔지 아니까 이제 여러분도 만약에 마음속에 그렇게 품고 있거나 아니면 아 막 관계가 안 좋아 너무 막 짜증나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그러면 한번 대화를 심하게 해보세요. 그렇죠. 그렇습니다.
괜히 품고 있지 마요. 그래요. 병나요. 네. 그럼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. 저희가 이렇게 지금 땡땡 도는 이유 주차를 못해. 수고해야 되는데. 수고해야 되는데 주차를 못해요. 네, 아무튼 다음에 또 뵐게요. 그럼 다들 좋은 주말 되세요. 네, 안녕. 안녕.